우리들의 노후가 뜻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명심하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 마음과는 달리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우리들의 인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수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수칙들 가운데 7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돈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우리가 무덤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의 탐욕을 부리는 것만큼 천한 인생도 없습니다만 돈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은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고 자식에게조차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옳으니 틀리니 갑론을 박할 필요도 없이 일단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도 술과 담배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또 운동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꿈쩍 않던 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듯 끊기 어렵다던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날이죠. 이러면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습게 알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몸을 막 굴리며 살아온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살게 됩니다. 건강 지켜야 한다고 헬스클럽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약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자식들을 호적에서 판에서 의절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일가친척 정도로 여기며 살면 될 일이죠.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면 서로 의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분란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식들의 일에 부모가 더 이상 딸려 들어가선 안 됩니다. 설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닌 것처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 가정에 참견하지 않듯 자식도 부모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고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하죠. 솔직히 부모를 위한다고 한다지만 다 제 계산 속이 먼저죠. 홀로 된 엄마나 아버지가 황혼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이런저런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진짜 반대하는 속내는 자신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까봐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강한 반대로 뒤늦게 만난 사람과 결합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식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일에 얽매여서 오늘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도 앓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죠. 반성하며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오늘 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배우자와 친구는 우리에게 사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아주 꽉 막힌 남편들이 여전히 많이들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로 집안 분위기를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시들어갑니다. 진심으로 남편 그리고 반려자로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면 아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봐야 좋은 일 하나 없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페이스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인생이니만큼 비교 자체가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친구들 중엔 수천억 자산가가 있고 대기업 임원이 있고 고위직 법관이 있고 관객 천만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든 영화 제작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고 알짜배기 사업가가 있지만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잘 삽니다. 저 많은 재산과 높아 보이는 자리를 우리에게 준들 그걸 하루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은 모양도 틀리고 그런 용도로 특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공평해서 갖고 있는 만큼 쌓아놓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떡을 보면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보며 군침 삼키지 말고 내 떡이 나에게는 제일 맛있고 크다라고 믿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 일을 놓으면 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인도 아닌 회사를 평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하기 싫은 월급쟁이 노릇을 한도 끝도 없이 하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신선 노릇만으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만큼 뭔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60대 이상 성인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눈을 떴고 온라인 쇼핑에도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특별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으로 흘려듣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지 진지하게 알아보면 좋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고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